야. 자, 여기까지 와버렸으니 우리는 그 메인 스토리에 헬기가 추락한 곳 또 가봅시다. 번외편에서 들렀던 바로 그 장소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바람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때 제 목소리가 좀 묻히나요? 살짝 묻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소리를 낮추는 게 맞는 것 같다. 아! 게임 소리를 좀 줄일게, 내가. 됐어? 왜 소리 질렀냐고? 아유, 깜짝이야! 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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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살았다! 안 눌렸어? 나 방금 쏠 때 내는 소리 헬로 캐칭건 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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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똑같지 않았어? 어쩌고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 아까 소리를 왜 질렀냐고? 이게 지금 소리 조정하는 그게 좀 시스템이 복잡해가지고. 야, 나 이러다가 총알 다 쓰겠다. 총 너무 막 쓰는데. 야, 밖에는 지금 한방눈 내리고 있는데 더워, 막 땀나. 와, 진짜 더움. 저기도 컨테이너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이렇게 가는 길에 살짝 빠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컨테이너 있네요. 역시 내 기억력은 정확해. 화장실도 있고. 여기서 뭘 하고 가기에는 지금 너무 정각이라. 그루터기 제거제. Hope I can still eat this. 야, 그거 정신병이야. 얼마나 그 쿨러 돌아가는 소리에 시달렸으면 그게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불안감을 느껴. 마음이 아프네, 진짜. 여기가 어디냐. 지도 한번 그리고 가자. 오, 숯도 많네.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뭐지? 내가 여기 뒤진 곳인가? 이때까지 메멘토 발견했던 곳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보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예전에 먹었었어가지고. 목말라. 실제로도 목말라. 얘들아, 물 마셔. 이모티콘 너무 잘 만들지 않았니? 나 정말 만족스러워. 앞으로도 구독티콘 많이 만들어야겠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뭐 누가 곰 잡으라고 하지 않았냐? 어? 이쪽에 무슨 소리가 나네? 여기는 어디야? 난 아직도 덜렁다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못 봤다고 생각해요. 약간 딱 이 정도의 숙련도가 좋은 것 같아.
이게 덜렁다크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진짜 초고인물도 아니고 완전 생초보도 아니고 이거 생초보인 상태로 플레이했으면 아무도 안 봤을걸? 계속 죽기만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은 상태가 방송을 하기에는 제일 적합한 숙련 상태인 것 같아요. 덜렁다크는 진짜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정복하기에는 한참 멀었지. 난 저기 까마귀가 계속 울고 있네? 사람이 얼어 죽어 있어. 와우, 베베! 저기 곰 있다! 돈을 벌 절호의 기회야. 기본 파카. 별로 안 좋아 보이는군요. 근데 리볼버로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아, 저 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튼실해 보이네요, 빵댕이가. 나 이거 열었었냐? 방금 전 차에서? 열었어? 안 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안 열었죠. 다시 확인. 괜히 열었네. 그냥 모르는 채로 두는 게 더 약간 두근두근하고 좋았을 텐데. 확인을 하니까 허무한 맛 남았네. 저 빵댕이냐? 아닌가? 돌이냐? 아, 빵댕이가 맞았네. 세상에. 자, 어떻게 잡지? 자, 아, 좀 쫄리는데. 자, 온다. 이게 사거리가 짧아서 좀 가까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총이 리볼버밖에 없어요. 조명탄 있네. 조명탄 써볼까? 온다. 엄마, 엄마, 엄마. 아! 아휴. 너무 무서워. 진짜 뛰어오는 거 봐, 세상에. 엉덩이.
우와 우와 야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진짜 진짜 어이 너무 가까워 차 흔드는 거 아니겠지? 그런 패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쟤 좀 절뚝거린다. 우와 우와 우와. 마마메야. 나 방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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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이 쿠파성 아니었어? 등교 등교 등교. 우와 우와 우와. 와, 쟤 왜 안 죽어? 개커. 언제 잡아 이래서?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많이 때렸는데 이제 죽을 때 됐는데 몸통을 때려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건가? 아, 형, 진짜. 이번에 조금 거리를 둔 다음에 내리자.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두세 대만 더 때리면 잡을 것 같거든. 아닌 것 같아요. 와, 야 리볼버 레벨 4까지 올라갔는데 잠깐만 야 의자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안 보여. 가고 있어? 저기요? 어 가고 있다. 오케이 잡았어. 와 정말 치열한 사투였다. 사투는 개불 얍실 짤짤이로 잡았으면서 무슨 치열한. 아니 근데 나는 한 대면 죽고 얘는 지금 몇 대를 맞은 거야. 와 야 곰고기 색깔 봐 바뀌었어. 이거 도축하면은 도축 레벨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레벨 2는 쌉 가능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기엔 너무 지금 내 상태가 위험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와 2시간 2시간 그냥 해 질러 그냥 2시간 하고 오케이 이 상태로 그냥 두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썩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 정상으로 갑시다. 도끼로 하면 더 짧아요? 시간이? 아 그래? 아 곰은 너무 커서 도끼로 하는 게 더 빠른가? 아, 나 몰랐지.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구나. 아 내가 알기로는 저 그냥 해체는 도끼든 칼이든 시간 똑같이 2시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도끼가 더 짧을 때는 그게 언제냐면 고기가 얼었을 때야. 근데 우린 잡은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 고기가 안 얼어서 나이프로 하는 게 훨씬 더 짧을걸요? 아마도? 내가 알기론 그런데? 잘 모르겠다. 얘는 또 어디냐? 오이 늑대
늑대도 죽어있고. 자,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샛길이 하나 있거든요. 어, 나 근데 진짜 좀 위험하다. 이거 마셔야겠다. 커피 한 잔 마셔서 카페인 버프를 받고 좀 뛸게요. 이거 동굴 빨리 찾아가야 되거든요. 동굴에서 하루 자야겠다 오늘. 저기 있다, 동굴. 들어가자. 동굴에 곰 있으면 어떡해요? 아, 이런 곳에는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곳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응, DLC 패치해서 있어. 이러지 않는 이상.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죠. 석탄 좀 미리미리 챙기고. 지금 땔감으로 쓸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실시간, 아니,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시간으로 오니까 신기해요. 그거 딱 1분 간다? 처음에는 막 되게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내가 플레임님 생방을 보다니 하고 1분 지나면 크 이거밖에 안 침. 이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이 산의 정상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에 자리를 잡자. 아, 파밍을 좀 해서 그런가 먹을 게 많네. 좀 먹고 가자. 아, 나 허리 아파. 좀 일어나서 방송해야겠다. 아이고, 어려. 일어나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너무 행복하다.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 전에 책을 좀 읽을 책이 이거밖에 없구만. 2시간 정도 읽으면 되겠지? 아, 좋아. 딱 2시간 읽었어요. 아주 완벽해요. 바로 침대를 깔아주고 물이 별로 없다. 물을 끓여야겠네. 아니, 아까 4리터 끓이지 않았어? 왜 이렇게 없어? 커피를 끓여서 그런가? 우리 진짜 금방금방 바닥난다. 어, 야, 나 화장실 갔다 올래. 밖으로. 근데 내가 이거 헬기 추락한 장소를 잘 모르겠단 말이지. 시각장애인인데
백수인 거랑은 무슨 관련이야? 야, 시각장애인도 취직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여기 그냥 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은 도착한다던데. 여기다.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아니, 이것은 전마탱 부들겨. 못 참아요, 이거. 그리고 헬기 떨어진 곳이 아마 이쪽일 겁니다. 여기로 가보죠. 진짜로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 덜렁다크에서도 부들개지 머리통은 안 먹어요. 부들개지 줄기를 먹죠. 줄기 쪽은 먹을 수 있어요. 부들개지 머리통은 그 유명한 짤 있잖아. 아, 소세지 이러고. 아니, 왜 타겟팅이 저로 바뀌는데요? 저희 토끼나 쫓아가세요. 나이스! 타! 더블 킬. 명복을 빌어주자. 챙기기 귀찮다. 이 언덕만 넘어가면은 우리의 메인 주인공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한 현장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서 뭐 별다른 거는 없고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면, 어이, 좋은 아이템이 떨어져 있네. 또 뭐가 많긴 많아. 잘 파밍을 해보자고. 제일 중요한 게 쫙 이 구석 아래에 떨어져 있는데 그냥 좀 나중에 보고. 오, 되게 좋아 보이는 가방이? 개쓰레기. 여기 있다. 이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조심히 내려가야 됩니다. 야, 왜 장갑 안 끼고 있냐? 분명히 내가 장갑을 끼워줬는데. 너무 손시려워 보인다, 야. 시퍼렀네, 손이. 이런 데는 뭐 오르기 굳이 이거 누르지 말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더 빨라요. 야, 내가 저번에 여기서 죽었냐? 아닌가? 어디서 죽었지? 저번 외전편에서 자다가 죽었는데 그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아, 외전이 아니다. 2부였다. 그래. 2부 초반. 아, 기억나, 기억나. 그 밧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굴에서 그냥 멋모르고 잤다가 바로 이 세상은 하직했죠. 기억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면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동굴 안에 있어요. 동굴 안에. 일단 감질만 나게 좀 뜸 좀 들여준다. 어, 3.3리터. 으이야. 버려주고 여기에 동굴 하나가 있는데 여기.
폴라로이드가 있네? 뭐지? 얘들아 드디어 이곳에 도착해서 밀튼에서부터 이곳 탑 주변까지 쭉 올라와서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 아빠가 마운틴타운 명소네요. 여기에서 이제 지도를 작성하면은 이 맵 전체가 다 밝아집니다. 이렇게 넓게. 이건 뭐 일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근데 아이템이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고급 탕탕탕이 있거든요. 고급 탕탕탕이라는 15시간짜리 책자가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이템 위치가 랜덤이어서 바뀌었나봐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초록색 책인데 없네. 까비. 지금 되게 아직 아침이어서 여기서 잠을 자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어, 많이 무거워졌네. 아이템 정리 좀 할까요? 이거 좀 버리고. 왜 이렇게 무겁지? 아, 아닌데? 옷도 뭐 무거울 게 없는데? 아, 기름. 기름 3리터짜리 들어서. 일단 석탄을 버리지 말고 삼나무 장작을 버리자. 아유, 씨. 성냥도 묵직하네. 버려버리고. 부들개지 버리면 안 되는데. 고철 2개 버려. 됐어. 도끼가 없었을 때가 참 편했는데. 막상 도끼를 드니까 이제 뭐 버리지도 못하고 1.5kg를 계속 부담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야? 아, 아예 손전등 그냥 버릴까? 셀라리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왜 이렇게 오로라가 안 떠? 몰라, 일단 그냥 가자. 랜턴도 있는데 그냥 버리죠. 이게 랜턴 대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쓰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걸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나는. 어, 야, 많이 추운데? 이거 빨리 내려가야겠다. 장갑 껴주세요. 꼈어. 근데 얘가 자꾸 오르려고만 하면 장갑을 벗고 가잖아. 봐봐, 이 얼마나 두꺼운 장갑이니 이게. 얘 약간 이상해. 마조야 고통을 즐긴다니까. 마? 발롱다크 2부인가요? 네, 2부입니다. 먹을 거 좀 먹고 가자. 오케이. 되게 추워한다 주인공. 지금 영하 몇 도길래? 영하 23도. 영하 1도. 체감 온도 영하 1도 2도 사이에서 계속 지금 꾸준히 달아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빨리 가자. 더 내려가면 난 진짜 큰일 난다. 자, 아까 봤던 얼어붙은 호수 쪽으로 가서 여기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주면은 꺾인 나무로 인해서 생긴 약간 게이트 같은 곳이 있어요. 바로 이쪽이죠. 여길 통해서 가다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 몰라.
가봐. 벌써 아이젠 얻으셨구나. 응, 아니야. 이거 임시방편 아이젠이야. 이번에 패치로 나왔어. 내가 고철 뜯어가지고 그냥 꼬깃꼬깃해서 만든 거임. 지도는 그릴 수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폴라로이드 사진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얻었을 경우에 그 위치에서 지도를 그리면은 맵 전체가 무아 하고 넓어집니다. 이 왼쪽으로 꺾으면 동굴 있냐? 음스? 여기가 어디요? 살려줘! 술로 가! 같이 가! 곰고기 챙겼냐고요? 아니요? 어? 다시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1도? 다시 따뜻해지고 있다. 좋은 징조입니다. 일단 이 동굴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가지고 뭐야? 죽기 전에 아주 그냥 아이템을 다 두고 가셨네? 다른 유저인가? 미쳤다. 좋네.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여기서 좀 자고 가야겠어요. 계속 움직였더니 시간에 비해서 제가 멀쩡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따뜻하게 2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체온이 가득 차있을 겁니다. 일어나세요 용사여. 너무 오래 자시는 거 아니에요? 아하 또 날씨가 또 안 춥냐? 바람이 많이 부네. 바람이 기온은 올랐고 바람이 많이 불지만 이제 방풍도 꽤 강하기 때문에 방풍 보너스가 10도 15도 기온 자체가 높아서 그래도 체감 온도는 영상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폴라로이드 사진 끄네. 보자 보자. 우리가 먹은 사진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어디야? 전혀 모르겠는데? 여긴가? 이 사진을 내다본 전경과 똑같은 위치에서 찾았네. 명소 위치. 주변 지역을 조사하면 지역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로 여기에서 지도를 그려주면 기대하십시오. 우와! 캬. 좋습니다. 아우 시원해. 내가 이러려고 지도를 미리미리 안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존 마을에 있던 곳으로 돌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우야 바람 소리만 들어도 추워. 우리 저번에 할머니 집에 급하게 들어가느라 여기 주변에 파밍 전혀 안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은행도 안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밀등 신용조합. 그러네. 새 장소 발견이라고 뜨잖아. 나 여기 들어온 적 없어. 여기 또 중요하지. 응? 은행 창고. 약간 그 해리포터처럼 해리포터에서도 중요한 마법사의 돌을 부모님이 은행에다가 맡겨뒀잖아요. 뭐 물론 마법사 은행이기는 하지만 은행에는 이제 돈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고 중요한 아이템들도
좀 서양권 사람들은 은행에 이렇게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거길 뒤질 겁니다. 카페. 우이야. Have a tea, 짠. 우이야. 그만해. 더러워. 아, 왜 해리포터 스포함? 야, 네가 이때까지 해리포터를 안 봤으면 앞으로 영영 네 의지로 해리포터를 볼 일이 없어. 뭔 스포야?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씨. 탄화목 괜찮은구나. 하지만 군화보다 더 좋은 걸 쓰고 있죠, 우리는. 그러고 보니까 아이젠 내구도가 좀 달긴 했네. 91%네. 오예. 아니 근데 왜 은행 창고에 전자레인지가 있냐? 갑자기 의문이 좀 드네. 자, 기대하십시오. 금고가 코앞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 파밍 마저 하고. 뭐가 들어있을지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파밍하고. 제발 좋은 거 나와라. 보자 보자. 아! 35. 34네요. 34, 47. 아휴, 씨. 46이네. 제발. 한 번에 되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이, 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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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몇? 40. 오씨. 또 놓칠 뻔했네. 21. 됐다. 두근두근. 개봉받다. 와! 나왔다! 절연부츠보다 조금 더 제가 애용하는 능력치는 비슷비슷한데 무게가 가벼워서 제가 더 많이 애용을 하는 방한화 군요! 휴대식량! 완벽해!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한 파밍이라고 할 수 있지! 바로 수리해주자.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아니 이럴 줄 알고 이걸 챙겨놨지! 소확하기. 10분 동안 열심히 찢어줘요. 찢어. 자, 바로 수리해버리겠. 제발, 제발 실패하지 마라. 제발. 그렇지. 85. 100%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많이 낮을 텐데 능력치가. 보온이 좀 이게 조금 덜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태미나 이게 무려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뀝니다. 무게도? 무게는 똑같네?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어요. 살짝 보온을 포기하면서 스태미나를 보존하는 그런 거죠.
전염 부츠 바로 찢어버릴까? 한 시간 반 동안 찢어야 되네. 일단 이거 계속 입고 있자. 자, 그리고 여기가 대망의 진짜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금고인데, 벌써 현금이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 보이죠? There's gotta be something useful in here. 왜 안 열려? 여기에 좋은 거 나올 수 있다고. 신문, 캬, 중요하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들어있잖아. 그건 책이고, 임마. 하지만 책도 들어있지! 정말 대단해. 제발.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 그거는. 제발. 아. 아, 이거 아니고. 아, 진짜 안 나오나?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안 나왔네. 오케이, 나가자. 내가 필요했던 게 여기에 낄 아이템이었어요. 스카프 같이 생긴 거. 근데 안 나왔어요?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풍요로운 파밍이었군요. 재정비하고 먼 곳으로 갈 준비를 합시다. 목말라. 아니 음식이 너무 많아. 아니 왜 이렇게 음식이 많아. 그만 줘. 그만 달라고 책이랄. 아까 빨간 목도리 있었다고? 그거랑은 다른 거야. 내가 찾는 거는 약간 노란빛이에요. 겨자색? 이런 싸제 음식은 안 썩으니까 여기에다가 다 버려놓고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물 좀 끓이자. 숯! 나 숯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도 좀 열심히 그려야겠어. Turned out pretty well. 연료 추가. 허리야. 확실히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 4-5시간씩 게임해도 전혀 지치질 않았었는데 요즘 한 2시간만 지나도 몸이 너무 막 찌뿌둥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부셔버리죠. 내가 이러려고 도끼 주워왔지. 1.5kg짜리 더럽게 무거운. 아유 무거워 씨. 물을 5리터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자, 이제 우리는 아주 먼 여행을 떠날 건데 여기에다가 물을 버려놓고 가자. 1리터? 1리터만 들고 가면 되려나? 2리터 들고 가자. 2리터. 1.5리터 좋다. 이렇게만 들고 가면은 뭐 모자랄 일 없겠지?
가족! 가족, 가족. 가족아. 가족. 가족아. 김가족 어디 있니? 아씨, 여기 없나? 아, 좀 미리미리 찢어 놓을 걸. 임시 방편으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절연 부츠 있잖아. 이걸 찢어서 가죽을 얻어가지고 이 방어나를 입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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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버려. 나중에 입으러 다시 오자. 8분 남았네. 자, 일단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방금 내가 본 게 가죽 아닌가? 그건 동물 가죽. 내가 말하는 건 싸제 가죽. 그냥 건조시킨 가죽이란 게 따로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본 거를 제가 못 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못 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덜렁다크 여러분들이랑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99.9%는 다 제가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총! 했던 거 대걸레였고, 가죽! 이러면 동물 가죽이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안 보고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일단 최대한 읽어보고. 아이씨, 한 시간밖에 못 읽었네. 자, 자자. 물 마시고. 왜 취소해? 다 마셨잖아. 마음속으로는 이미 10리터 마셨다고. 아닌가? 어서와. 저렇게 정직한 후원 처음 본다, 야. 한 시간만 책 읽으면은 정상적인 밝기가 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정을 떠날 건데, 일단 오늘은 이까지만 하죠. 오늘 오래 했다. 일단 재정비를 좀 하고.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아씨, 다 고칼로리 음식밖에 없어. 이거 먹자. 소금 크래커. 무척 고칼로리지만 물을 엄청나게 먹죠. 물이 여유가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소금 크래커. 됐습니다. 자, 오늘은 덜렁다크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새로운 맵, 새로운 맵이라기보다 저희가 1부에서 마지막으로 거쳤던 얼음 동굴 있는 맵, 거기 가볼게요. 저장됐냐?
나갔다 들어오기. 어, 저장됐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